우리 미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반드시 영국 놈들보다 먼저 메시나를 점령해야 한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결국 패트는 몽고메리보다 4시간 먼저 메시나에 입성하여 메시나의 공식 항복문서를 자신이 직접 접수하게 됩니다. 사실 몽고메리는 그때에도 또 이후에도 오만하기가 한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먼저 메시나에 입성한 패트는 오만하기 짝이 없던 영국의 몽고메리에게 통쾌하게 한 방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롬멜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구독과 좋아요. 1943년 2월 북아프리카 모로코 미육군 2군단 사령관 프라이덴달은 중책을 맡았습니다. 영국 1군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독일 아프리카 군단을 몰아낼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지 패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독일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후방인 모로코에서 치안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독일군과의 전투가 아니라 후방에 남아 모로코 민간인들만 상대하고 있었던 패트. 당시에 그는 절망하여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불운하게도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한 것 같소. 2군단 사령관 프레덴달. 그는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감을 믿고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의 장군이었으며 직접 전선에 나가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기보다는 안락한 사령부에만 앉아있기를 더 좋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패튼이나 롬멜과는 정반대의 스타일. 마침내 1943년 2월 14일 롬멜은 한스 폰 아르님과 함께 남과 북에서 합동으로 프레덴달의 부대를 공격합니다.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지도만 보고 배치한 미군의 방어는 쉽게 돌파되고 미군은 6,500명의 전사자와 183대의 전차를 잃고 패퇴합니다. 보급물자가 충분치 않아 롬멜이 그냥 후퇴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보급물자가 충분했다면 미군 병력 전체가 전멸될 수도 있었던 상황. 압도적 전력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패배 소식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조차 우리 병사들이 싸움을 할 줄 아는가?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영국군은 미군을 보고 우리들의 이탈리아군이라고 조롱할 정도로 롬멜에게 당했던 카세린 전투 패배의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결국 프레덴달 소장은 해임되고 1943년 3월 6일 패튼이 만신창이가 된 2군단 사령관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패튼이 2군단 사령관이 된 지 3일 후인 1943년 3월 9일 롬멜은 독일로 소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둘은 첫 번째로 엇갈립니다. 롬멜과 패튼이 전장에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단 3일차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롬멜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고 그는 아팠습니다. 2년 동안의 혹독한 사막에서의 전투는 만능 스포츠맨인 롬멜이 건강을 해쳤던 것입니다. 롬멜은 이때 히틀러를 찾아가 독일 아프리카 군단의 전면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히틀러는 롬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Nope. 그리고 히틀러는 롬멜을 다시는 아프리카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영웅 롬멜이 연합군의 포로로 잡히게 된다면 본인의 정권에 미칠 악영향만 염려했을 뿐이었습니다. 롬멜이 없는 북아프리카 군단을 상대하게 된 프레트는 미군의 핵심 주력인 제2기갑사단을 맹훈련시킵니다. 패전 원인은 낙후된 무기입니다. 아니야, 패배 원인은 독일군보다 낡은 무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형편없는 군기야. 패트는 이렇게 외치며 직접 이 기갑사단을 조련시킵니다. 기갑부대에 대해 미군 내에서 가장 조회가 깊었던 패튼의 특급 조련을 받은 미 제2기갑사단. 후에 제2기갑사단은 지옥을 달리는 바퀴, 헬 온 휠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유럽 전선에서 미육군 최강 부대 중 하나가 됩니다. 2014년 개봉한 전쟁 영화인 퓨리에 나온 브래드 피트 워 데디가 속한 부대가 바로 패튼이 조련시킨 제2기갑사단 소속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령부에서 부하들이 올리는 보고서만 읽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서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꿈을 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휘관들을 마구 질타하는 패튼. 독일군은 패튼이 전임자인 프레덴달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카세린 협곡 전투의 치욕적인 패배에서
한 달도 안 지난 1943년 3월 17일 미 제2군단은 카세린 협곡 남쪽에서 벌어진 엘 게타르 전투에서 독일 제10기갑사단 이탈리아 센타우로 기갑사단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 전날에 베트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결국 베트는 그토록 싸우고 싶었던 롬멜이 아닌 한스 위르겐 폰 아레님 대장과 싸운 첫 전투에서 북아프리카 미 육군 최초의 승리다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북아프리카의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고 패튼과 몽고메리에 의해 양면에서 포위된 주축군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전쟁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열정의 화신 조지 패튼. 이후에 그는 제7군 사령관을 맡게 되어 시실리 섬 상륙작전에 투입됩니다. 유럽 본토 상륙을 위한 연합군의 첫 발걸음인 시실리 섬 침공작전. 그러나 침공의 주도권은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몽고메리가 쥐고 있었고 패튼에게 주어진 임무는 측면에서 몽고메리의 작전을 돕는 어모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패튼이 아니었습니다. 패튼은 몽고메리를 지원하라는 명령이 자신에게 하달되기 전에 영국군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자신이 먼저 가서 점령하는 등 영국군보다 더 빠른 초스피드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유명한 패튼 대전차군단의 전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투는 우리 미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반드시 영국 놈들보다 먼저 메시나를 점령해야 한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결국 패튼은 몽고메리보다 4시간 먼저 메시나에 입성하여 메시나의 공식 항복문서를 자신이 직접 접수하게 됩니다. 사실 몽고메리는 그때에도 또 이후에도 오만하게 한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먼저 메시나에 입성한 패튼은 오만하기 짝이 없던 영국의 몽고메리에게 통쾌하게 한 방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롬멜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아쉽게도 패튼이 이태리 시실리를 휩쓰는 동안 롬멜은 자택에서 병치료 중이었습니다. 1943년 7월 25일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실각하고 이탈리아가 주축군에서 빠지는 지경이 되자 히틀러는 롬멜을 다시 불러 이탈리아를 모두 장악하도록 지시합니다. 롬멜은 또다시 자신의 전적전 능력을 발휘하며 번개같이 이태리 중북부를 장악합니다. 이른바 알라리 작전. 이 무렵 연합군은 유럽 대륙 상륙작전, 즉 제2전선을 구축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원대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 전 영국 영토가 그 준비를 위한 기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시실리 메시나에 처음 입성한 패튼 7군 사령관도 당연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선발로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패튼에게 돌발 사고가 생깁니다. 1943년 8월 3일 패튼은 병문안을 위해 임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병들의 침대를 일일이 돌던 패튼의 눈에 붕대도 감지 않았고 수술 자국도 없는 멀쩡한 몰골의 병사가 침상에 버젓이 누워있었던 것이 패튼을 자극하고 맙니다. 패튼은 그 병사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구타하고 병원에서 쫓아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 본토에 알려지며 일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조지 패튼 중장은 진급도 늦어지게 되고 무려 11개월간이나 전투 부대를 지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1943년 당시에는 세계 어느 국가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적군인 독일군조차 전시에 장군이 사병을 때린 게 왜 죄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패튼은 후방으로 돌려져서 다른 장군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참여할 때 지켜보고만 있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럼 패튼에게 이런 돌발 사고가 생겼을 때 롬멜 원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히틀러도 이제 연합군이 북프랑스에서 대규모로 상륙할 거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943년 11월에 히틀러는 롬멜을 북프랑스를 방어하는 B집단군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B집단군 방어 지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질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롬멜과 패튼 두 사람은 이렇게 전장에서 맞붙을 기회가 두 번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롬멜은 B집단군 사령관이 되어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지는 그날까지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르망디 해안의 수많은 장애물과 지뢰, 해안포와 벙커가 바로 롬멜의 작품이었습니다. 롬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두보가 가장 중요하다. 연합군이 교두보를 설치하는 것을 모든 수단을 써서 막아야 한다.
연합군이 북프랑스 어느 지점에 상륙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상륙이 벌어지게 되면 연합군 공군을 견제할 공군력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다. 상륙이 시작되면 연합군 공군력 때문에 우리는 이동 자체를 못할 것이다. 때문에 상륙을 막을 기갑 부대를 해안 가까이에 배치해야 한다. 상륙 첫날 연합군이 교두보를 확보하느냐 우리가 저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서부전선 총사령관 폰 른트슈테트와 가이어 폰 슈베펜부르크 기갑대장 등은 해안지역이 아니라 파리방어와 연합군을 끌어들여 전멸시키기 위해 기갑부대를 내륙에 배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머지않아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뚜껑이 열리게 되자 모든 것은 롬멜이 말한 대로 흘러가고 맙니다. 이렇듯 롬멜이 연합군 상륙을 막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1943년 11월부터 44년 6월 6일까지 전투부대를 지휘할 수 없었던 페트는 황당하게도 간접적으로 롬멜과 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연합군 수뇌부는 패튼을 히틀러와 독일 수뇌부를 속이는데 써먹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병력과 장비는 압도적이었으나 연합군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성공을 거둬야 했습니다. 최근에 동부전선에서 소련과의 전투가 부각되며 나치 독일 패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나치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1944년 6월, 딱 그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유럽 대륙의 대부분은 독일의 차지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동부전선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자 서부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의외로 상당수의 정예 기갑부대가 프랑스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일 기갑부대와 롬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젠하워와 연합군 수뇌부는 지상 최대의 작전을 준비하면서 지상 최대의 속이기 쇼를 동시에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바로 조지 패튼. 당시 독일군은 연합군이 롬멜을 신경 쓰듯이 패튼의 동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합군 수뇌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패튼이 지휘하는 부대를 영국과 가장 가까운 파드칼레 가까이에 가짜로 배치시켜놓고 이를 고의로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륙 당일 히틀러와 독일 수뇌부는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었던 기갑부대를 진짜 상륙 지점인 노르망디에 모두 다 투입시키지 못하고 오지도 않는 패튼을 견제하느라 파드칼레 지역에 상당수의 기갑사단을 묶어놓게 됩니다. 연합군의 이 쇼는 심지어 상륙이 시작된 지 4일이 지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천하의 롬멜조차도 파드칼레에 연합군이 상륙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연합군의 기만작전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결국 나타나지도 않는 패튼에게 롬멜뿐만 아니라 히틀러와 독일 수뇌부까지 모두 속아 넘어간 셈이었으니 이것은 보이지도 않는 패튼에게 패배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독일 수뇌부는 패튼은 참전하지도 않으며 노르망디가 진짜 상륙 지점이었다는 것을 알고 총반격을 시작하지만 롬멜의 말대로 하늘을 온통 뒤덮은 연합군 항공력 때문에 기갑부대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인 1944년 7월 17일 롬멜은 영국 타이푼 전폭기에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채 또다시 전선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롬멜의 비집당군은 그때까지 연합군 교두보를 박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연합군을 좁은 지역에 가둬놓은 채 잘 막아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무려 두 달 가까이 좁은 지역에 갇힌 채 독일군 방어를 뚫고 나오질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44년 7월 25일 미군의 코브라 작전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패튼이 3군 사령관으로 등장하여 신들린 듯한 진격을 선보입니다. 바로 패튼이 나서면서 연합군은 노르망디의 좁은 지역을 뚫고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선에는 롬멜이 영원히 떠나버린 상태. 결국 롬멜과 패튼 두 사람은 이렇게 전장에서 맞붙을 기회가 세 번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롬멜은 다시는 전선에 복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둘이 맞붙을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지만 패튼의 명성은 롬멜뿐만 아니라 히틀러와 독일 수뇌부까지도 모두 패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명쾌히 정리되었기를 바라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